하이, 안녕하세요. 김유정 어떻게 아, 왜 이렇게 긴장파? 진짜 방금 리허설 했거든. 왜? 아, 가수 했잖아, 너. 아... 긴장하지 마. 어차피 망할 거야. 그래서 오늘 다시 보기 안 볼 거예요. 그럼, 그럼. 네. 긴장하는 게 망할까봐 긴장하는 거잖아. 망할까봐라기보다 그냥 노래를 방금 불러왔는데 노래가 망했어요. 그러니까. 근데 이미 망한 거야. 마음 편하게 하자고.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긴장하는 게 잘 안 될까봐 사람들한테 반응 안 좋을까봐잖아. 근데 안 좋을 거야 확실히. 그러니까 마음 내려놓고. 네, 마음 내려놓고 놀아. 이렇게 노는 느낌. 어, 알지? 나 오늘 선영 있는데 취소하고 뭐 조건이 있잖아. 네. 오늘 보니까 네 지인 10명? 11명. 11명? 근데 그중에 이제 잘 보면 되잖아. 아, 오빠 한번 눈을 씻고 한번 찾아봐. 어, 눈을 씻고 찾아봐야 돼? 아, 그만 없다는 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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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 너무 괜찮죠. 아, 혹시 11명 중에 BJ 몇 명이야? BJ 7명. 아씨. 아, 근데 어쩔 수 없어. 왜냐면 아, 못다고 학군이 미래 뭐 씨, 다 씨, 뻔하네 씨. 아, 근데 어쩔 수 없어. BJ분들밖에 초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오빠 원래 알던 사람이 여자로 보일 수도 있는 거야. 근데 야, 너 여자로 봐? 전기가 왜 그렇게 돼요? 아니,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거잖아. 뭐 알던 사람 갑자기 여자로 어떻게 봐. 말도 안 되지 하고 있어. 빠졌어, 엠씨. 저는 어때요? 오늘 방송이 되잖아. 휘영 하는 거 많이 봐야 되잖아. BJ들은 좀 앞줄에 있니? 어, 그런 거 딱히 신경 안 쓰고 그냥 선착순으로 입고. 왜냐면 이제 시청자 셔틀들이 몇 명 있더라고. 최대한 네 타이틀곡 공개하기 바로 직전에 최고 시청자 찍어놓게 만들어야지. 오. 그래야지. 그래야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조리돌림 당할 수 있는 거잖아. 맞죠. 어. 아, 근데 진짜 오늘 그럴 각이야. 다 틀리면 목도 안 좋아요. 프로잖아. 프로는 결과나 말하는 건데 야마추어 같이 또 무슨. 야마추어요? 아니, 뭐 하는 짓이야, 지금? 그래, 같이 살까지 빼면 오빠 엄청 효과 잘 봐. 9kg 뺐어, 나 지금. 9kg? 응. 오빠 은근히 살 잘 뺀다. 먹는 것만 조절하면 나는 살이 금방 빠지지. 오빠? 나 쉬는 동안 운동. 아니, 말 시켜놓고 뭐 하는 거야? 아니, 그게 진짜 있었다니까, 진짜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예, 방송 끄고 만나서 소고기 사줬거든요. 내가 놀리니까 칭찬으로 울었어. 아니, 최근 오빠 말고 다 여러 명에서 나한테 덤비는 거지. 그래서 무슨 뭐만 하면은 피나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으면 이제 서러운 거야. 사석에서 물었어. 왜 저한테 왜 그랬어? 타격감이 좋아, 너네. 공약 없어? 저 대기 안에 든 거. 와, 나 같으면 비키니 한다. 나 지금 비키니 얘기하려고 했는데. 아, 진짜? 근데 우리가 그건 별로. 아, 왜요? 나 최초야, 최초. 비키니는 별로. 인호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형님. 아니, 인호 오빠가 노래가 엄청 늘었어요. 아, 뭘 또 늘어? 아, 진짜 내가 지금까지 올풀류 진짜 오빠랑 많이 불러봤는데. 근데 네가 뭔데 남 가수 노래 평가를 하고 있어? 평가는 게 아니고. 뭐 오늘 쇼케이스 하니까 뭐나 된 거 같아, 네가 오늘? 네! 조금 된 거 같네요. 뭐는 됐지? 즐겨봐. 아! 맞아. 인호.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. 오빠도 진짜 열심히 하네요. 오빠 어떤 거 한다? 아니 몸스타그램 맨날 찍으면서 최고 인형 있다 보면은 아 왜 새로기라니. 시청자가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잖아. 근데 어. 우리는 아 시청자분들 야 근데 오늘 이러면 민폐관객이야. 수빈이보다 너무 이쁘게 하고 왔네. 그쵸, 그러니까요. 보통 결혼식 날은 신부보다 없나 보여요. 맞아. 오늘 근데 제 열혈분이 한번 오신다 이거. 아 실제로? 영업하러 왔네 또. 아 근데 그것도 오늘 왔지.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열혈 시청 처음 보는 오빠야? 네네네. 만났는데 잘생겼어. 와 아, 스타일 좋아. 그래서 오늘 신부로. 아 바로 붙게 될 생각으로. 좋네. 아, 듣기 싫다. 좀 문 닫아주시면 안 돼요? 아직 안 됐거든. 여자들은 내가 쳐다만 보면은 막 이렇게 경기 느끼더라. 많이 청혼할 것 같아요. 뭐? 야! 와. 갑자기 막 옷 여미고 싶고 막. 와. 나도 누울 자리 보고도 무슨 내가 아, 청혼할 것 같대. 아니 그만큼 깊다는 거지. 가라. 갈게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안녕히 들어요. 뭐? 아 근데 파비를 갑자기 받은 건 아니잖아. 꾸준히 네가 받고 싶다 어필하고. 어? 파비. 얘 파비 아니야? 아니요. 아프리카가 이거 지존이 있네. 아무도 안 되지. 수빈이 대상까지는 그래도 이해해? 파비는 좀. 그래. 아 그래도 오늘 좋은 날입니다. 그 수빈이 쇼케이스도 하고. 아 근데 얘가 진짜 가수에 대한 꿈이 진짜 있어요. 아니 벌금 하다 망해가지고. 맞아 맞아. 옛날부터 그랬어. 망하지도 않고 데뷔를 못했어. 쇼케이스까지 하고 거기도 어 그때도 걸그룹 쇼케이스까지만 하고 망했잖아. 오늘도? 오늘은 반전. 아, 나는 이제 솔로니까 그때는 TV 해체되면서